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여러분이 그 힙챗을 이용해서 실습을 쭉 해나가실 건데, 실습하는 과정에서 뭔가 문제가 있으실 수도 있고, 또는 실습이 좀 귀찮거나 아니면 좀 마음이 급하신 저처럼 그런 분들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하면은 예, 바로 실행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힙챗을 쓰기 위해서는 사인업을 하셔서 여러분의 회사나 단체의 어떤 그걸 일단 만드셔야 됩니다. 자, 저는 다시 할게요. 사인업 바꾸서 여기에다가 뭐 예를 들면 오픈 튜토리얼스 그룹이라고 이렇게 하고 예를 들면 이고잉 골뱅이 뭘로 할까요? 힙챗 test@gmail.com 뭐 이런 식으로 이메일 하나 만들고 그리고 create new team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새로운 그 그룹을 만든 겁니다. 자, 이렇게 하고 URL은 autochatbot 뭐 예를 들면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운 팀이 만들어지고 다시 말해서 이 채팅 그룹이 만들어지고요. 여기 no thank you라고 하고 넘어가면 이런 화면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자, 거기에서 크리에이터 룸을 하셔서 새로운 대화방을 만드셔야 돼요. 여기 대화방은 저는 지금 혼자니까 얼른 혼자라는 뜻에서 크리에이터 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대화방과 통합하는 챗봇을 이제 우리가 만들 건데요. 여기에서 인테그레이션을 하게 되면 예, 챗봇과 이 얼른이라고 하는 이 대화방을 통합하는 인테그레이션 하는 화면이 나오고 Build your own integration을 클릭하고 여기에다가 autochat 이렇게 이름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Create를 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 바로 이 주소가 방금 우리가 생성한 채팅방과 대화방과 지금 우리가 생성한 챗봇 사이에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주소입니다. 이 주소가 아주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이 클라우드9으로 가면은 제가 만든 이 수업에서 저희 오픈 튜토리얼 홈페이지에 보시면 오픈 튜토리얼스 나우 클라우드9이라고 하는 링크가 있을 겁니다. 저 링크를 클릭하시면 이런 화면이 오게 되는데 요거는 뭐냐면 제가 만들었던 클라우드9상의 컴퓨터입니다. 그러면 이 컴퓨터에서 보면은 오픈이 있고 클론이 있는데 클론을 클릭하시면 여러분이 제가 만들었던 컴퓨터와 똑같은 컴퓨터를 순식간에 복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opentutorials/cloned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미 cloned가 있기 때문에 숫자 2를 붙였습니다. 이름은 뭘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리고 create workspace를 하게 되면 제가 이 예제를 진행하기 위해서 미리 만들어 놨던 컴퓨터와 똑같은 컴퓨터를 여러분이 복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걸 복제해가지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런 화면이 뜨는데요. 여기에 뭐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지우시면 되고요. 자, 다 지웁시다. 제가 이전에 작업하던 것들이에요. 다 지워버리세요. 안 지워도 상관없지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일단은 그 send.php를 여시고 여기 보시면 URL이 제가 박아놓은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전에 진행했던 예제에서만 유효한 URL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화면으로 다시 들어오셔서 이 URL을 카피하시고 그리고 일로 다시 들어온 다음에 예,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붙여넣기 하세요. 정확하게 붙여넣기 하셔야 됩니다. 앞에 HTTP 혹시 두개 이상 붙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그 run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웹 서버가 실행이 되면서
프리뷰에서 프리뷰 러닝 애플리케이션을 하면 우리에게 웹서버에 접근할 수 있는 주소가 이렇게 튀어나오는데요. 거기에다가 write.php라고 하고 엔터를 칩니다. 그러면 이제 글을 작성하는 이렇게 생긴 코드가 실행된 모습을 보고 계신 거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hello chatbot이라고 하고 서브밋을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일로 다시 들어오셔서 save를 먼저 하세요. 그리고 chatbot 화면을 켜놓고 chatbot이 아니죠. 언론이라고 하는 대화방을 저는 켜놨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서브밋을 하게 되면 write.php가 send.php로 데이터를 전송해서 send.php가 우리의 힙 챗에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를 보낼 겁니다. 한번 서브밋을 해보겠습니다. 서브밋을 하고 잠시 기다리면 보시는 것처럼 auto-chat이라고 하는 챗이 hello chatbot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우리의 채팅창에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엔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두 번째 기능 챗봇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능이죠. 여기에다가 제가 auto라고 이렇게 하고서 이 주소에는 이 클라우드9상에 여기에 있는 command.php라는 거 있죠. 저 command.php의 주소를 제가 저기에다 입력하면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preview running application을 하면 이렇게 주소를 알 수가 있죠. 그 뒤에다가 command.php를 하게 되면 이것이 인터넷상에서의 주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주소를 카피해서 integration에다가 붙여넣기 하시고 그리고 저장을 하면 됩니다. 그럼 한번 해볼까요? 여기에다가 제가 슬래시 auto 그리고 command 엔터를 치면 잠시 후에 댓글이 10개 있다라는 메시지가 뜨고 auto topic이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topic이 30개 있다라는 것을 응답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이 직접 코딩을 하고 세팅을 하고 이런 것들 하지 않고도 바로 여러분이 실습을 해볼 수 있고 뭐 이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이 어떤 챗봇을 좀 빠르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실습 환경을 구성하는 방법, 실습을 좀 빠르게 실행해 보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